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만화라는 표현 도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만들려고요. 영화를 만들려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였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소설도 물론 있지만 사실 말하면 도구의 제약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만화잖아요. 웹툰이잖아요. 이 웹툰 쪽으로 오면서부터 점점 더 컴퓨터의 사양, 디지털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 도구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도구 사기 전에 웹툰 작가를 위한 도구, 모든 도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도구는요, 구비하는 게 아니고 진화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 내 도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 도구는요, 일단 크게 작업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데스크탑이 작업실에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전 취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모바일 스튜디오, 신테크 컴패니언이라고도 하죠. 지금 신테크 컴패니언 최신 버전이 모바일 스튜디오죠. 세 번째가 아이패드입니다. 이 세 가지 기기가 원고 작업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3대장 룰루랄라. 자, 일단 제 데스크탑은요, 사양이 되게 좋진 않아요. 근데 제 기본적인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CPU가 i7이고 메모리는 이제 램 32기가 씁니다. 그래픽카드가 이제 GTX 10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픽카드를 잘 몰라요. 하드는 기본적으로 2테라하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죠. 드롭박스 같은 것들. SSD 500기가 씁니다. SSD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흔히 저장 매체로 쓰고 있는 하드라 그러죠. 외장하드, 내장하드 있잖아요. 근데 하드 SSD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SSD는 어떤 거냐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디스크가 돌아가는 기존의 하드와 다르게 기판으로 이루어진 하드예요. SSD가 나오고 나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SSD에 넣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라집니다, 작업이. 저는 그래픽카드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CPU와 램하고 SSD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당장 작업을 할 때 쾌적함을 중시하거든요. 쾌적함은 아무래도 램하고 SSD가 큰 도움이 됩니다. 룰루랄라. 그 데스크탑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는 타블렛. 저의 첫 번째 타블렛은 이거였어요. 와콤의 그라파이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마우스로 그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결국은 타블렛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적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타블렛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와콤이 기본적으로 이 타블렛 쪽에서 크리에이티브 직업 직군, 그러니까 작가들 이쪽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이쪽은 와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꽉 잡고 있죠. 이거 샀던 게 언제더라? 2008년이었나 9년이었나. 고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돈 벌어가지고 연재 들어가 서 샀던 게 이거 인튜어스 3.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게 나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신티크 대형 액정 최초로 나온 거 바로 다음 거예요. 이게 와콤 신티크 21UX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한 350만 원 했는데 지금 150만 원 할 거야. 요거는 이제 데스크탑에 물려가지고 여기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액정 타블렛이니까. 그죠? 액정 타블렛으로 가기 전에 판 타블렛으로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21UX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재 들어가고 돈 좀 벌리면 저도 이제 슬슬 다음 신디크로 가긴 가야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와콤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안이 없냐? 와콤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너 중고행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너무 이렇게 독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근데 와콤이 독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실제로. 네, 너무 퍼포먼스가 좋아요. 퍼포먼스가 작업할 때 드라이버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AS 같은 경우도 불편하긴 하지만 좀. 근데 휴이온 제가 드로잉쇼를 하고 나서 휴이온 기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액정 타블렛 큰 거. 자, 휴이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은 반값입니다. 반값. 같은 크기의 거대한 액정 타블렛이 반값이에요. 반값. 근데 휴이온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본 센팁도 써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휴이온이 가장 괜찮은 대안이었어요. 대안으로서는 가장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도구를 예민하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이온 못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휴이온 액션 타블렛을 대안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좀 써보셔야 돼요. 휴이온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하냐면 기본 초기 설정에서 나한테 맞는 설정으로 세부 설정을 맞추는 것이 좀 걸려서 그래.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사자마자 그냥 쓰면서 너무 신티크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섬세하게 설정을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만족한 수준으로 감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력 감지 정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신티크는 펜터치, 휴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콘티를 짠다거나 스케치 정도 하는 데는 휴이온으로 충분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룰루랄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액정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에게는요, 저는 이걸 정말 강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침티크와 같이 나오거나 요즘은 따로 사야 되는 침티크 전용 거치대를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모니터 암을 쓰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액정 타블렛 쓰실 때는요, 모니터 암을 쓰지 않으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경추와 요추가 나갑니다. 액정 타블렛 신지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추게 돼요. 그게 그냥 아마추어로서 가끔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우리는 직업인을 지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인의 핵심 뭡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맨날. 루틴이에요, 루틴. 반복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각도가 조금 벗어나도 1년 지나면 엄청 멀리가 있잖아요. 내 몸의 자세, 특히 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아주 작은 부하를 주는 자세로 1년, 2년 그러다 보면 그냥 몸뚱아리가 나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룰루랄라 모니터 암을 쓰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아요. 어고트론 같은 거 좀 좋고 비싼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신티크의 무게에 따라서 암도 잘 보시면 이 모니터 암이 몇 킬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모니터 암을 달면 그 아래 공간이 뜹니다. 거기에 키보드나 이런 것들, 과거에 모니터 암 안 쓸 때는요,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 액정 타블렛 위쪽에 달아두는 분들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어요. 어거트론 같은 그 모니터 암으로 신티크를 띄워놓게 되면 이 아래가 비잖아요. 거기에다가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지만 내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건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낮춰서라도 모니터 암을 쓰셔야 됩니다.